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더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하나솔루션 또한 마찬가지로 플러스 1.29%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2.14% 상승,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1.43%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시장에 코스피에만 2조 5천억 원, 코스닥에는 2,900억, 메이저들의 양 매수세가 들어가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완연한 상방 포지션에 달러 선물 매도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 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 25만 주 정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13만 주 매도, NH에서는 10만 주 매도 오늘 나와주고 있고, 기관, 연기금, 투신, 기타 법인 할거 없이 기관들이 소량 매수에 들어와 줬으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량 매수 유입 또한 같이 들어와 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오늘은 기관들의 매수 유입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루였고요. 21선에 매물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살짝 은봉 윗거리를 보여줬으나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나와줬기 때문에 21선 언저리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실주분들한테 강조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타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막 들어와주고 더 포지션을 잡아줘야지만 지금은 하나솔루션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맞고, 아직까지 우리가 좀 집중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슈거리는 없어요. 초고아 케이블 절연 소재 글로벌 공략을 하겠다, 글로벌 시장 공략하겠다, 뭐 이러한 이슈거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주 메인 재료가 될 수는 없겠죠. 결국 친환경 에너지 이쪽이 사실 굉장히 메인 키워드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 메인 키워드를 벗어나 주는 재료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점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항상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 기관들이 들어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기관들이 더 들어와줘야 되고, 기관들이 더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주 메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기관들이 자리를 잡아주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나,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지 않으면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기관이 소량이라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시죠? 기관이 매수하는 것과 기관이 매수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반등으로만 볼지 말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연속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추가적인 매수 유입이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솔루션도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직까지 저희 허민지TV 무료 체험 안 받아보셨다면, 이제라도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 후회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